안녕하세요, 세안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저희 W 앙상블이 부를 노래는 바이올린 협주곡 4개의 작곡가로 유명한 안토니오 비발디의 합창곡 글로리아입니다. 베네치아 사람 특유의 붉은 머리카락 때문에 빨강머리 신부라고 불렸던 그는 본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사제 직분을 내려놓고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라는 이름의 여아 고아원에서 음악 교사이자 악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곡가이며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했던 비발디 덕분에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음악 교육을 받게 되었고 베네치아 최고의 연주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발디의 글로리아는 총 12곡으로 협주곡 형식을 사용하여 비발디 특유의 경쾌함이 잘 나타나 있으며 기악보의 형식미와 교회 음악적인 경건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글로리아 전곡이 끝날 때 아기 예수님 탄생을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고 곡 중간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리아가 끝난 후에 헨델 메시아의 곡 중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는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Oh,
주세요.